처음 본다. 저희 어미나가 분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고의 연출 어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되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말고이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예나. 무슨 예나? 안녕하세요. 말고의 어미나라고 맡은 박예나입니다. 어린애가 말고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럴 때 왠지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귀엽죠? 네. 그, 예, 여기가 632석인가 그러세요. 아주 많이 와서 이제 계십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글을 읽은 거 써서 그러시네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그 내신이 됐단다.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 뭐,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보신다라는 그 자체도 좋지만, 또 이제 저희 그 의미 있는 영화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휴일 날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쯤, 그, 뭐 요즘은 진짜 뭐, 많은 뭐 줄임말도 많고, 매력이 많잖아요. 이럴 때, 저희, 말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어린 친구분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또 되게 가족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꽤 괜찮은 것 같죠? 네. 예. 그런 그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여튼 그 주위에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 한 번쯤 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진 역할을 맡은 조현도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촬영할 마트의 민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영화 이렇게 너무 들어오는데 즐겁게 집중해서 봐주신 것 같은 힘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제 오늘 미세먼지 좀 심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시간 내서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 이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 몇 분을 우리들이 저 시간이 없다고 그래갖고 저 혹시 오늘 뭐 저 아 그 저 한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국어 선생님이시나?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저 저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순이는 어떤 분인가요? 톡톡 좀 하시나요? 진짜 가득 든구나. 저는 저기 아이가 너무 박수가 잊혀져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영화 내용 중에 외에다가 일본군을 이끌고 조선학교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조가변 선생이 보고 있던 시집 제목이 뭡니까? 엄마! 네. 장막? 여기 올해 대입이니까요. 돼지가 12번째 동물이니까 12번째 M년에 오늘 13번 13일이라 14번 M년 13번 네 저는 저기 가운데 주황색 옷으로 맞춰 입고 오신 가족분들 드리겠습니다. 외지 선물 받고 네 여튼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중에 고맙습니다. 아, 이게 아무런 거야. 아, 이게 저, 사실.